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출내미신,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 끝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시작을 합니다. 역사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때 제일 중요한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다루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죽음,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24장 24장으로 거쳐서 나눠져 있고요. 즉,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동안에 겪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쟁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또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정복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 땅을 나누는 걸로 또한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한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한번 개요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율법책에 기록하고로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요. 호세아라고 해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모세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이 뜻이 여호수아, 구원의 여호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보면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7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이 40세였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전에가 되겠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4장 이후로 보게 되면요. 갈렙이 85세, 그러니까 땅 분배가 될때 정도의 시점을 보게 되면 85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45에서 38을 빼게 되면요. 7년간은 뭐가 되냐면요. 정복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 뒤에 나오는데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의 정착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인 주전 1405년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해 1390년까지의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가나안이 되겠죠. 그래서 약 1개월 동안 1장부터 5장까지는 약 1개월 동안 주전 1405년 3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 여호수아 4장 19절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에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데 7년이 걸리고 정착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에 있던 걸볼수 있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장소 봤고요.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복 준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준비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짧게 말씀드리니까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또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군사를 준비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먼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찰병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보내서 누구와의 만남이 있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맺은 약속을 지켜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강을 건너 편으로 이르는 장면으로 다루고 있고요. 여호와는 그 강을 분할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의 대표들에게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다루고 있고요. 이 기념비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고요. 신앙적으로 또한 이렇게 더욱더 건강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지시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이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며 이스라엘의 아이성까지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복 준비가 끝났으면 정복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의 여러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분할하듯이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나눠주는 명령을 내리시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걸 숨겨둔 물건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에서 오히려 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술적으로 이 아이성을 재차 점령하려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왕들을 모두 물리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12지파가 정복한 왕들의 수와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용맹으로 이룬 그 정복의 업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은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90세 이상의 가나안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으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헤브론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15장에서는 먼저
유다 지파와 차지한 땅이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의 땅 그 경계가 어디인지 소개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와 성읍들, 그 다음에 요사베 아들 므낫세와 저기가 있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땅에 정착하는 장면과 또한 여호수아에게 제기한 요구사항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정착을 촉구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의 분배를 정하도록 하는 장면이 18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단지파들의 땅의 경계와 성읍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 지도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도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겠죠. 그 도시들, 즉 피난처를 설정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요. 21장은 바로 레위지파가 차지한 땅의 성읍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이제 헌금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의 땅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반지파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운 후에 갈라진 요단강을 넘어서 각각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반지파들은 그들이 건설한 곳 앞에서 일어난 갈등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결해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장면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을 준비하고 정복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으로 오면서 이런 단계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의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사무엘을 썼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 봤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게 왕정 시대를 가기 전까지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무엘 상까지, 상하까지, 물론 사사기까지 사무엘을 기록했다고 바벨론 탈무드에는 쓰여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썼냐? 이거는 주전 1380년에서 1045년, 대략 335년 기간 동안에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언제까지요? 사무엘까지가 바로 이제 사사 그 기입니다. 사사 역사가라고 될 수 있겠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좀 중복되는 게 있고요. 이것도 쭉 보시면 되고 어디에 썼냐면 가나안 땅 우리 아까 보셨죠. 어떤 걸 봤냐면 12사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게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사사가 누가 있냐면요.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쪽에 있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게라의 아들 에훗이 베델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낫의 아들 삼갈. 참고로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드보라. 그 다음에 기도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돌라, 그 다음 되게 빨라져요. 돌라,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 일곱 번째가 야일,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산,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엘론, 열한 번째가 압돈, 그 다음에 삼손까지 하면서 그 분포 지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게 그려질려나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악은 이런 식으로 커지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바로 사사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언약을 갱신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350년간의 암흑시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사사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열왕시대가 열리기도 합니다. 열왕시대와 이제 여호수아 사이가 있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고 또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 구원자, 통치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모두가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또한 성취하셨다가 이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로 보는 게 굉장히 건강한 해석 방식입니다. 사사기에는 의로운 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위기가 왔고요, 리더십에도 위기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여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개요 주제는 악순환이고요, 연대 아까 봤고요, 장소는 가나안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타락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신속하게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3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시험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대적군을 일으켜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이들의 경고하신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이를 제대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험을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사들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역사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7번의 악순환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집중해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순환은 뭐였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이방신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결과 이방신들과 이들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박을 받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 오든드니엘이 죽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며 세 번째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타락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악순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여 이들을 억압하게 하고요. 그리고 삼락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악순환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신공하여 수확물을 탈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도온이라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여섯 번의 악순환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 또한 지배당하게 하고 이들을 억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제엘이라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 악순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한 바알을 그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일으켜 이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도 어떻게 되죠? 결국 여자에게 속아서 이방 여자에게 속아서 그의 힘과 비밀을 폭로하게 되면서 적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곱 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겪게 된 문제와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순환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매우 부패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 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17장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쭉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영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들을 여기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정한 길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까운 모습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제거하기 힘든 우상은 마음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참 부패해서 그런 우상을 내려놓기가 어렵겠죠. 오늘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신 이유 뭐입니다. 뵙겠습니다.